인연이 있는 가수입니다. 제가 군에 입대했는데 제가 입영 때였거든요. 근데 이 가수가 TV에 나오게 되면 과업이 멈춥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외박이나 휴가 갔다 올 때 이 가수분의 브로마이드를 사와서 고참께 선물하면 아주 군 생활이 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번에 그 수식어가 있었는데 롱다리 가수, 롱다리 미녀 가수, 케이팝의 여왕, 2m보다 조금 모자란 174의 장신. 아, 제가 옆에서 좀 뵀는데요. 사실 그 전에 뭐 행사도 여러 번만 했습니다만 오늘 뵈니까 굉장히 떨리고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둘째 날 이 쇼가 7080 콘서트인데 어떻게 보면 저와 군대를 같이 다녔던 97년도 90세대에 굉장히 좀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근육아의 이번의 주인공 김현정 씨를 소개합니다. 같은데 식사를 못 하셨죠? 배 안 고프세요? 여러분도 예쁘세요. 배 안 고프세요? 공연 끝나고 와서 맛있는 거 드실 거죠? 오늘 박수도 많이 치시고 소리도 많이 질러주셔서 아마 꿀잠 주무실 거로 생각합니다. 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. 저 뒤도 안녕하세요. 네. 아, 저는 가수 김현정이고요. 가수 데뷔는 이제 26년 차밖에 안 된 꼬맹입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26년이나 보냈습니다. 지금 띄워드린 노래는 그녀와 이별이라는 노래인데요. 들어보셨죠? 센싱이. 그래서 두 번째 노래는, 아우, 여러분도 예뻐요. 사랑해요, 여러분! 사랑해요, 김현정! 이야, 센스 짱입니다. 안 그래도 저는 그 청양고추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오늘 온다고 하길래 이곳에서 직접 또 사가면 어떨까 싶은데요. 너무 사랑하니까요. 네. 두 번째 노래는, 되돌아온 이별이라고. 네, 이 노래도 좀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줘서 앨범이 많이 나갔는데 아시는 분들은 또 두 손 머리 위로 올리셔서 박수 치시면서 함성도 네 함께 네 아시는 분들은 노래를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 신나겠죠? 네, 이 많은 분들이 저쪽에 왼쪽에 계신 분들 소리 한번 더 질러주세요. 저 윗등 저기 천막 있는 데까지요. 네, 중간에 계신 분들도요. 네, 저쪽
천막 네 오른쪽 뒤야 네 계신 분들보다 더 큰 소리가 마지막 노래까지 나오길 바라면서 되돌아온 이별이란 노래 바로 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제 노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아나이다 청년아 청년 사랑하니까 네 다음 노래 혼자 한 사랑 준비했는데요 앵콜 안 나오나요? 앵콜 좀 더 크게 앵콜 네 여러분 손 많이 들으세요 아주 시원시원해지실 겁니다 그럼 두 손머리 위로 올리시고 함성과 함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앵콜 감사합니다 기분 좋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하게 많이 웃어주시고 쳐다봐주시면 저희 가수들은 행복합니다. 저도 사랑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앵콜을 외쳐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잘 안 들려서요. 다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다 동작과 함께 다 돌려놔 함께 하시겠습니까? 네 멍까지 마음껏 즐겨주시고요 또 제 뒤에도 노래 아티스트 선배님 계시니까 또 끝까지 네, 잘해서 즐겁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다 이렇게 서서 함께 군대가 조금 무거워지실 것 같아가지고 추고 싶은데 네, 그럼 여러분들이 자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여러분들 뵈러 자주자주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앵콜 한번 시원하게 더 질러주시면서 네, 너네가인 듯한 함성으로 좀 더 마지막 곡 앵콜입니다. 시원하게
가자! 금방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우. 이야, 축제 왔어요.